그대도 영원히 온전히 30장 이제 주목합니다. 같은 부모님 설하에 여러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안에 같은 부모님 설하에서 똑같이 태어난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형제는 같은 형제인데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때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부모님 설하에서 같은 가정에서 같은 집에서 자라고 성장했는데 한 형제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끼리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의 차이를 가진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도대체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초라합니다. 꼭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세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기업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반드시 기업주가 당신은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소중한 인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은 우리 회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한 사람은 대단히 비극적인 그리고 불행한 사람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다니입니다. 다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부인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몸종 출신인데 그러면 두 아들이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아셀 같은 오늘 열두 지파 가운데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셀, 루벤 오늘 세 번째 열두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단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아셀을 공부했습니다. 아셀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대단히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예언하는데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신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오늘 단 같은 자가 같은 믿음의 형제를 자기 편, 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또 복음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세 번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단을 가리켜서 길의 뱀이요 독사라고 말합니다. 단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뱀이라 있습니다. 뱀 중에 무서운 독사라고 있습니다. 이 독사는 물리면 즉사해버립니다. 왜 단을 가리켜 뱀이요 너는 독사로다 말씀할까요? 뱀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한마디로 사람을 꿰는 자가 있습니다.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럼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의미가 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 옆에 나왔던 악한 영은 마귀로 왔고 욥을 참소했던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던 자는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귀 사단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대적자, 사단은 참소자. 참소자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홀떠들 참 아래를 소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남의 허물을 계속 일러바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 사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욥의 허물을 들춰내요. 지적을 하고 계속 고자질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에 대한 것은 자신이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약점이라도 보게 되면 이것을 사정없이 사방에다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 자가 참소자입니다.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왜 성경은 이 단을 가리켜서 너는 길의 뱀이요 독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한 가지를 더 단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또렷또렷해서 넘어뜨린 자라는 것입니다. 말굽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린다면 뒤로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을 타고 있다는 건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물어요. 어디에서? 길에서 묻니다. 물어서 넘어지게 만든다 말이에요. 어디로? 뒤로 넘어지도록.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생활을 한 사람들한테 좋은 관계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단 같은 이런 사람은 들어가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어디를 물어버려요? 말굽을 물었다는 것은 다리를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뱀이 다리를 물으면 독이 퍼져서 마비가 되어버려요. 사람 죽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자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다리를 마비시켜버리는 뱀이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 좋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보다 싸매주고 연합시켜주고 하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술 더 떠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를 더 덧붙여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비판해서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해서 상대방을 매도시켜버립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버리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불신해버립니다. 주의 종들을 불신하게 되고 한 가지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A라는 사람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항상 내게는 그분은 참 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조심해야 돼. 평소에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순간 이것이 사실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A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괜히 의심을 하게 돼요. 반면에 A라는 사람이 대단히 내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와서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참 저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에 결정적으로 왜 마귀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분명 그런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마귀 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단이라는 사람이 우상 세웠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열두 지파가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단이라는 지파는 제외되어버립니다. 없어요. 단이 이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2개 보석을 달고 나갑니다. 이 보석들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상징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12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 가운데 넷째 줄에 있는 녹보석이 있습니다. 녹보석. 녹보석이 있는데 이 녹보석이 바로 단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다음 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병사들이 이 보석을 목에 걸고 다녀요. 그런데 이긴 자가 목에 거는 이 보석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입니다. 파괴자란 뜻이에요. 항상 남을 파괴시키는 자.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녹보석을 가지기를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반드시 다 깨지게 돼 있고 파괴되고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녹보석을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단의 모든 성격을 이 보석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만남의 복이에요.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조금 약하고 나는 조금 세상 가운데서 항상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대단히 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버리면 같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남의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복은 세상에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지명해 주셨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과 그리고 36절
그리고 시편 115편 4절 말씀을 보면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 죽은 자가 누구냐면 우상은 죽은 자예요. 우상은 보세요.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천년 동안 빌어도 그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 그 차려놓고 먹었던 자, 성경 강조합니다.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를 경노하게 해서 재앙이 크게 유행하였도다.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절 따라와요. 우리 집에 뭔가 좀 될 만하니까 유행처럼 찾아온, 재앙이 찾아오네. 돈을 좀 모은 것 같았는데 그당 어디론가 사기를 당해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이 우상에게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경노하게 하실 때에 재앙이 크게 유행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행이란 것은 말이죠. 유행 따라 의상도 달라지죠. 반드시 유행이 있듯이 이 재앙이 유행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또 찾아오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집은 이맘때만 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쩌면 유행처럼 찾아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따라서요, 은과 금이요. 아니, 은과 금이라니요. 우상이 은과 금이라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은과 금은 보물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 시대에 우상 숭배가 뭘까?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를 보세요. 탐심이 뭡니까? 내 마음에 내가 탐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보게 되면 이 돈 관계 문제가 되어서 몇십 년 동안 공돈탑을 쌓아 올리던 많은 권력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하루쯤에 몰락합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명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이 탐심이 어떤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만들려고 하는, 남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 때문에 문제된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이 탐심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탐심이 뭐냐? 은과 금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또 여호수아 6장 18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과 사도행전 5장 2절이 보게 되면 주목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분명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려고 하나님 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랬을 때 작은 이게 과일 한두 개가 에덴 전체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암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주먹만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좁쌀 같은 모든 병의 원인은 작은 것에서 미세한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별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은 대단히 별거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세요. 아담 하와가 탐심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고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듣다가. 이 마귀 장난이에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여리고 성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 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손대지 말라. 그것은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그 손댔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여리고 성에 있던 금덩어리 그리고 외투 이거 숨겨서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이성 실패가 민족 전체가 실패해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인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래서 뽑고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악을 골짜기에 아간의 일가족이 몰살당해버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탐내다가,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뭘 지금 구하고 있냐면 항상 내 마음에 내 욕심이 가득해요. 이것만 채우려고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한테 요술램프야. 필요할 때만 수목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할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문제만 닥치면 그냥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도 안 해버려요.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예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말씀 듣는데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무합니까? 목적만 이루고 가면 돼. 이건 내놓으세요. 결국 요구하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너 네 속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판 자는 분명 가룟 유다 맞습니다. 근데 배후에 조종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거기 들어가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 속에 탐심을 늘 갖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세요. 내 속에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와 계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탐심이 오질 않아요. 생각이 어디 생각에 집중하느냐면 예수님 생각에 집중해.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탐욕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 해서 응답됩니까? 안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은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입고 먹고 입는 건
이거 전부 마시는 것, 이거 전부 다 의식주 문제인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신다. 그런 것이 기도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무엇을 먹고 입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영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더해 주신대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구했지 않아도 주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욕심을 갖는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워버렸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80세 차도 오셨을 때에 이 사람은 재산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도르의 양무리를 치더니 누구 양이에요? 장인 양이에요. 나이 80인데도 장인 처갓집에서 이 사람 처갓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 만나시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전재산이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인데 그것마저 버려버리래. 내 손에 든 지팡이 던져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너 손에 지금 그 소중하게 쥐고 있는 게 뭐야? 네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 지금 마지막까지 나 앞에 와서 쥐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내려놓아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잡았더니 능력이 지팡이가 되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시려고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능력의 지팡이같이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오늘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잡으시면 능력의 지팡이같이 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에덴 동산에도 먹는 문제.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 탐냈습니다. 그럼 불행이 와버렸어요. 요수의 6장 18절에 아간이 하나님 거 탐냈어요. 불행이 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탐심이 들어왔더니 예수는 팔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살해버려요.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우상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세요. 노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시대가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5장 2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하나님인 것을 네가 속였으니 여기 두 가지 지적이 되죠. 사단이 네 마음이 가득하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세상 탐심을 가득하면 성령님은 임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이거 탐심이 가득해서 헌금 만 원 장 드린 것도 아까운 생활 갖는 분이 손 들고 성령 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감정 충만이에요. 자기 감정 충만이에요. 이 감정 충만을 오래 못 가. 성령 충만은 그렇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기쁨이 와 있어. 그리고 계속 지속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 기르세요. 자, 봅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양을 키웠나요?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 주시죠. 배고프면 만나 내려주시죠. 광야 끝날 때까지. 이것이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37절에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갔던 광야를 가르켜 교회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교회 끝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이야. 이 땅에서 우리 교회 끝나는 지점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평생 내가 교회 생활 떠날 수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다 너 먹이고 너 입히고 내가 책임질 거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 이 염려 다 죽게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시고 입히고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우상, 내 마음의 우상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출애굽기 32장 1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일째 되던 날 모세가 이제 시내산 내려가려고 하니까 두 돌판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기록하셨어요. 말씀의 돌판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았더니 산 아래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는 자들이 있어요. 신이라 그래요. 자신들이 신이래요. 춤을 출 때에 어떡합니까? 두 돌판을 황금 송아지 앞으로 던져버려요. 깨져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황금 앞에 춤추는 자 말씀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깨져버려요. 내 마음에 이 탐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판은 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우상 다 부숴버리죠. 부숴버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때 그 말씀은 다시 가지고 내려올 때 깨지지 않습니다. 우상이 없을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내 주변에 우상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거둬야 됩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은 크게 따라서요. 우상을 만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우상을 만드는 자, 내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탐심의 우상을 자꾸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 바벨탑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는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리라. 한마디로 개망신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질 때는 축복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세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요. 이게 언제 덜쳐집니까? 바로 이것이 가질 때는 축복을 알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도 이게 원자가 들춰지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일 당할 것 같았으면 안 받았죠. 탐심을 안 갔죠. 그런데 가질 때는 이게 축복인 줄 알았다니까.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약인 줄 몰랐습니다. 나를 죽이는 덫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정당하게 구하고 정당하게 바랐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탈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단의 모습을 조금 내려오면서 성경 말씀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과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더 이상 성경밖에 더 갈 데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나 다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져버린다. 지옥불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내가 막 때를 쓰면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적당한 때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듯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언자, 단일에만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에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과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 여러분 말씀 지키려고 목배임 받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이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려고. 이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왕권 권세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다섯 개죠. 물고기 두 마리죠.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소년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당시에 사막에 나와 있는 성경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고 돼 있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는데 그런데 안드레를 통해서 사람을 해주고 다니면서 무엇이 없는가 하고 찾을 때에 참 놀랍게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남자 장정 5천 명이면 그런데 5천 명 외에 먹은 자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예요. 그런데 장성한 남자들이 가지고 무엇 한 가지로 없겠습니까? 5천 명 가운데 안 내놓습니다. 딱 뭉쳐지고 있어요. 주머니 집어넣었는지 아예 보여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이 소년 하나가 자기 혼자 먹고 말아야 될 이런 한 끼 식량 정도 되는 이걸 말이죠. 주님 손에 옮겨요. 탐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손에 옮겼더니 어떤 일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이게 한 끼 식사량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 손에 옮겼더니 5천 명이 먹어요. 5천 명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고 어린아이 부녀자가 다 먹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주님 손에 맡기세요.
주님 성령이 막히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내놓으면 하나님 거기에서 5,000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엘리야 때에 왜 하늘이 닫혔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거. 우린 비만 내려달라는 거니까 목적을 거기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뭘까? 여기 지금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반드시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면 병을 완치가 되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아하왕이에요. 아하왕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순간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우상천지가 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세워요. 여기다가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17장에 오면 바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주신 여기에 감사합니다. 우린 대개가 주어진 일에는 감사가 없어요. 대신에 가지지 못한 데는 원망, 불만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대개 집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자녀나 뭐 어른 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가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요. 주여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항상 마음을 비워버리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서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입니다.